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당연히 전에 국비로 되는 줄 알았다가 일부 구간은 지방비가 들어가는 반쪽짜리 공사로 알려지는 바람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비중 있는 인사의 발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울산을 방문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예타 면제 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간 국비 지원인 줄 알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반쪽짜리였던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사업. 14.5km 구간만 전액 국비인 고속도로로 건설되고 10.8km 구간은 울산시의 재원이 투입되는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건설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울산시가 전구간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무능하고 알고 있었다면 시민을 속인 것이라며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 묻습니다. 반쪽짜리 예타라는 사실은 언제 알았습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1월 29일 발표 때까지 몰랐습니까? 야당의 정치 공세 속에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울산을 방문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예타 면제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혼잡도로 부분에서는 부지비는 울산시에서 내고 건설비는 반씩 내야 된다.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2,600억을 울산시에서 물어야 된다. 전액 국비 보조가 두 번째지. 거기서 뭐 일부를 뭐 어떻게 해서 또 지방비로 하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니거든요. 전액 국비로 가는 걸 원칙으로 했고. 울산시가 전구간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답변도 나왔습니다. 시하고 시장이 다 알면서 그냥 그거 숨긴 거 아니냐. 솔직히 시장님 아시는 그때 뭐 알아서 숨긴 것도 없고요. 저도 지금 뭐 신문에 잠깐 봤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일부는 그런 지방비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방비를 넣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앞서 17개 시도로부터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받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전구간 국비 지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